오늘은 무도관을 하는 이씨 집안의 경사스런 홀렛날인데 이 집안의 딸 오코는 시집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중입니다. 같은 날 거상으로 알려진 두씨 집안의 딸 두빙안도 시집을 가는데요. 이쪽 사정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두씨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축 처진 이유는 두빙안이 병약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제씨 집안의 셋째 아들에게 액막 이씨 집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씨 집안에서는 같은 날 홀례를 하는 두씨 집안에 밀리지 않기 위해 똑같은 홀례복에 똑같은 꽃가마를 준비했고 드디어 두 집안의 홀례 행렬이 연이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내린 폭우에 똑같은 옷을 입은 두 신부는 잠시 사당에서 몸을 피하는데요. 어차피 사당 안에는 둘밖에 없었고 면사포를 벗은 두 신부는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오코는 첫째, 둘째 부인을 괴롭혀서 죽게 만들었다고 소문이 자자한 장군 원불굴에게 두빙어는 언제 세상을 떠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제씨 집안의 철례에게 시집을 가야 하니 동병상련에 금방 친해진 것이지요.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린 후 의자매가 되기로 합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두 사람은 꽃가마에 탔고 얼마 후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꽃가마를 열어보니 신부가 바뀌어 있습니다. 난리가 난 것은 이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빨리 양주로 돌아가자는 두빙원에게 이번 홀례를 주선했던 매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쪽 매파와 두빙원의 신녀는 원래 장군 원불굴에게 시집가기로 되어 있던 오코에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어차피 이쪽 신랑은 곧 죽을 것이니 액막이 홀례 일정에 차질만 안 가게 임시로 두빙원 행세를 해달라고 말이죠. 의리에 죽고 못 사는 오코는 의자매를 맺은 언니가 불쌍해서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제시 집안에 도착해 바로 홀례를 올리는데 약골인 새 신랑은 맞절을 하면서도 휘청휘청하는데 보아하니 정말 곧 죽을 기세입니다. 두 사람은 곧 신방에 들어갔는데 뭐야 이 남자, 아까 봤던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데요. 모르는 채로 홀례를 올리긴 했지만 서로가 싫지만은 않은 두 사람은 신방에서 내기를 걸고 놀이를 합니다. 오코는 무인 집안에서 자라서 이 정도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 남자는 한 번에 두 개를 성공시켜버립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녀는 신랑에게 다시 한번 묻는데요. 어쨌든 밤이 되었고 두 사람은 첫날 밤임에도 각자의 침상에서 잠이 듭니다. 아침이 되어 철례가 먼저 일어났는데 오코는 신발을 신은 채로 잠이 들었나 봅니다. 철례가 이유를 묻자 아무것도 모르는 오코는 무인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무력은 만렙이었지만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는 아가씨였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어른들께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재색을 겸비한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 두빙원 낭자인 척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딱 봐도 빌런인 것이 확실한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가세소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병약한 철뢰 대신에 집안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서 외할머니의 총애를 받는 양손자입니다. 그럼 두빙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부가 바뀌는 대형사고를 치고 후환이 두려웠던 매파는 빨리 양주로 보내달라고 하는 두빙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먹이고 주랭랑을 쳐버렸는데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자다가 드디어 일어난 후 상황 파악을 하는 두빙원. 是什么地方?这是荆州的将军府。 그녀는 일단 장군을 찾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必须马上告诉袁不屈，我叫抬错了。 하지만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불굴은 반란을 평정하고 변경을 지키기 위해 출정을 한 상태라 집에 없다고 하니 아무래도 당분간은 옴짝달싹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오코에게로 돌아와서 무난 인사 관문을 통과한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란한 기술을 서로에게 선보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모시는 시녀 소교인데 철뢰가 먹을 탕약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오코와 신나게 뛰어다니던 철뢰는 소교가 등장하자 갑자기 아픈 척 누워있습니다. 조제바. 한사코 철뢰가 약을 먹는 걸 보고 간다는 시녀 소교를 철뢰는 내보내더니 탕약을 버려버리는데요.
你这是为何啊? 지금은 알려줄 수 없다는 철레. 아무래도 제시 집안에는 수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할머니가 철레를 위해 지어주셨다는 화원으로 향합니다. 지티신화야, 干嘛 起这么古怪的名字? 현판의 이름도 제대로 못 읽는 그녀를 보며 四个字念错了一半. 철레는 그녀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오코는 시를 지어보라는 할머니 앞에서 요상한 시를 즉석에서 얼렁뚱땅 읊어서 겨우겨우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탕약을 가져왔던 시녀이자 가세소가 심어놓은 첩자 소교는 문인 집안의 여식치고는 너무 무식한 그녀의 정체를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정원에 있던 막대기를 들고 건물을 주다 진짜 두빙원의 시녀 소희에게 혼이 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철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시녀 소희를 따로 불러내어 호통을 칩니다. 소희는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털어놓습니다. 철레는 오코를 불러 시험을 했고 그녀는 홀라당 속아 넘어가서 결국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도小姐吗?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꿀릴 것도 없던 그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没错,我就是李玉虎. 그녀는 이제 다 들켰으니 자신이 양주로 돌아가고 언니 두빙안을 그에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那么舍得把我拱手相让?舍不得. 그가 싫지는 않지만 무인 집안의 딸인 그녀는 군자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고 하며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偏偏就看上了袁大将军. 오코는 선녀 같은 언니가 무식한 장군에게 반할 리가 없다고 버럭 화를 냈고 不可能,不可能,不可能. 철레는 그녀와 내기를 하기로 합니다. 만일 두빙안이 원불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算我赢,八抬大轿把我送回扬州. 만일 두빙안이 원불굴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那若是我赢了,我就要. 상으로 뭘 원하냐고 다그치는 오코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爱打抱不平,无理小姐,嫁给我. 철레는 그녀의 정체와 상관없이 이미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고 오코도 처음으로 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시녀 소교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자 오코에게 두시 집안에 대해 물었고 杜老爷可让你掌管商行?当然了. 말하다 보니 허세 버튼이 눌린 그녀는 홀라당 넘어가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这十八家商行我都管过.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소교는 자리를 뜨고 오코는 아뿔싸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두시 집안의 큰어른인 할머니는 상점 관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든 소교는 三少奶奶呀,把十八家商行都交给他管呢. 할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철레와 오코를 불렀고 내일 제시 집안에서 관리하는 상점들의 장부를 볼 예정이니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괜히 허세 부렸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코.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그녀의 곁에는 철레가 있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두 사람은 밤새 특훈에 들어갑니다. 都不让睡觉的吗?平时不用功,逍遥自在的. 필요한 내용은 죄다 밤새 외워버렸고 둘만의 암호까지 공유합니다. 我眉毛一挑,说得很好,右耳一动,便夸朗太君. 드디어 다음날 제시 집안의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인 집안의 딸로서 기계만큼은 꺾이지 않는 그녀는 어제 배운 대로 썰을 늘어놓습니다. 不怕不赚钱,就怕货不全. 이어 그녀는 어젯밤 특훈 내용에 따라 장부를 열심히 보는 척하고 할머니에게 무사히 보고를 마칩니다. 환상의 티키타카로 무사히 난관을 헤쳐나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드디어 제시 집안의 비밀과 액막이 혼례를 하게 된 연유에 대해 철레는 털어놓습니다. 这齐三公子无病便装病. 가세소가 집안에 들어온 이래로 최근 몇 년간 제시 집안은 연이어 초상을 치렀는데 먼저 건강하던 큰형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얼마 후 멀쩡히 집안에서 자고 있던 둘째 형도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 그래도 병약했던 셋째에 대해서 제시 집안 주변에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서둘러 자손이라도 남기려고 액막이 혼례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던 셋째는 유약겸이라는 스승을 만나 병을 치료했고 무공도 그에게서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有病到无病,我是听明白了.可是从无病到装病. 그의 스승은 철레에게 제시 집안의 재물을 탐하는 늑대 같은 자들이 생명을 노릴 수 있기에 계속해서 아픈 채를 하라고 했고
철뢰는 오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要做什么?捉狼. 부리를 보면 주먹부터 나가는 그녀는 철뢰를 돕기로 합니다. 시녀 소교는 두 사람이 무예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철뢰의 병과 오코의 정체를 동시에 의심했고 이를 가세소에게 일러바칩니다. 소교는 할머니가 홀례예물로 두씨 집안에 보낸 수정안이라는 목걸이를 떠올렸고 오코는 가짜 두빙안이라서 수정안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수정안을 보고 싶다고 했고 할머니 역시 일단 철뢰와 함께 수정안을 가지고 온다고 방으로 와서 도망갈 짐을 챙기는 오코. 我根本就没有水晶眼想什么办法 이제는 정체가 들통날 것 같아 양주로 주랭낭을 치려 했지만 때마침 찾아온 철뢰의 스승 유우겸이 수정안을 전달해줍니다.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수정안을 가져가서 가세소와 소교의 길을 꺾어줍니다. 원불굴에게 잘못 시집간 진짜 두빙안은 우여곡절 끝에 남장을 하고 원장군이 있는 군영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두 사람은 철뢰의 말대로 fall in love 해버렸고 선견지명이 있는 두빙안이 소식을 전하러 간 유의겸을 통해 수정안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난관이 계속 발생하자 오코는 이번에는 정말 떠나려고 합니다. 철뢰는 할머니가 계속 첩을 드리라고 종용을 했었고 그동안 거절했었지만 오코가 떠난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첩을 드려야 한다고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짐을 싸는 중이라 손발은 분주하지만 혼자 그 여인의 그림을 보는 철뢰를 보며 입이 삐죽 튀어나온 오코. 想看给你看看. 철뢰의 손에 있던 것은 여인의 그림이 아니라 손거울이었고 그는 능청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是比李玉虎要漂亮的多吧. 금세 화가 풀린 그녀에게 철뢰는 다시 한번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是真的喜欢我.你还真是个笨蛋.我真的看不出来我七天内满心满眼. 그래도 믿지 않는 오코에게 철뢰가 다가갑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완전한 부부가 되었나 봅니다. 이제 정말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애정고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시 집안에 숨어있는 사악한 늑대들도 일망타진하고 말이죠. 지금 보신 드라마는 전임이 오서붕 주연의 화교이사입니다. 홀례 당일에 꽃가마가 바뀌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진정한 인연을 찾게 된 두 신부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남주 여주인 오서붕 전임이의 선남선녀 비주얼과 두 배우 모두 코믹 연기에 일가견이 있다 보니 더욱더 기대를 모았던 작품입니다. 방영 후에는 유쾌한 드라마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유치하다는 평가도 많았고 엇갈리는 평에 작품의 성적도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살짝 내려놓고 보면 유쾌하게 볼 수 있는 고장 로맨스 코미디라는 평도 많은데요. 사실 화교이사는 오코 철뢰 그리고 두빙한 원불굴 이렇게 두 커플을 다룬 이야기지만 저는 오코 철뢰 커플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고 리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배우들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제 첫뢰 역을 연기한 배우는 모델 출신 배우 오서붕입니다. 데뷔 초기에 왕악체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오서붕은 원래 연기 전공이 아니라 게임 소프트웨어 전공을 했고 실제로 게임 회사를 다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올린 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배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지만 연기에 대한 평이 꽤 괜찮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작품에 출연하던 중 2022년에 공개된 소년가행에서 메인 캐릭터 뇌무걸로 출연했는데 인생 캐릭터로 인정받으며 드디어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탄탄대로가 예상되는 배우라고 합니다. 이오코 역을 연기한 배우는 전임이라는 배우입니다. 순정 만화를 박차고 갓 튀어나온 듯한 인형 같은 외모의 깜찍한 전임이는 라우니와 디디러바를 배출한 상하이 희극학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전임이는 안정적인 연기에 만짓 비주얼이라서 그런지 첫 작품부터 화려하게 주인공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녀의 데뷔작은 제휴장적 시광리 등리 오랫동안 널 기다려왔어인데요. 인지도 제로의 신인 배우들만 출연했던 웹드라마라서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했으나 이 작품에서도 전임이는 비주얼로 타 배우들보다 눈에 띄는 배우였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처음으로 고장 사극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그 드라마는 바로 외계에서 온 고양이와 사랑에 빠지는 어이없는 내용이지만 꽤 재미있었던 아적동물 소장군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22년에는 경경일상을 만났고
탑티어급 배우로 올라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유빙한 역을 연기한 배우는 백빙가라는 배우로 여러 작품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는 2023년에 갓 데뷔한 신인 배우입니다. 올해 방영한 우서은, 쉬카이 주연의 기금조에서는 도도한 매력을 선보인 명수 역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에서는 화교이사 1화부터 8화까지의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9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화교이사는 왓챠웨이브 티빙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